네, 안녕하십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스의 저그대의 테란전, 테란전. 아, 뭘 해야 될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씨, 재밌는 전략 없을까? 재밌는 전략. 뭔가 저그대 테란전에 재미있는 전략. 발키리 오랜만에 투스타 레이스. 아, 고민되네. 베슬만으로 이기기요? 베슬은 공격을 못하는데요? 상대방 공격을 하네? 갑자기 12를 건다고. 나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거 아니지? 모두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사내방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왜 맨날 이런 애들만 걸려? 아니, 이런 애들만 걸리는 이유는 이런 애들밖에 없어서 그러고. 아칸다 333님, 별풍선 10개 좋잖냐? 멘탈 챙기십시오. 네, 집중 한번 해볼게요. 투스타를 투에 내었니? 약간 좀 테크니컬하게 가볼까? 자, 우리 좀 테크니컬하게 가죠. 약간 원래 하던 플레이가 아닌 약간 좀 변형된 재밌는 플레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저는 스피드업을 누를 거예요. 이 스피드업을 통해서 사내방의 원팩 벌처로 압박, 그리고 바로 레이스로 하나 이제 뽑아가지고 오버로 잡아주면서 우리는 바이오닉 드랍까지 각을 보는 약간 정말 여러가지 플레이를 하는 건데, 사내방 이걸 다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난이도가 있거든요, 사내방 이거 막는 게. 저는 오히려 단순하게 그냥 병력 뽑으면서 압박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큰 상관없는데. 111이죠. 111인데 약간 좀 공격적인 111 빌드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수비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인 거. 사내방 럴코드라 보면 좋겠다고요? 이걸 상대방 편을 들지 마세요.
아, 의도를 본다고? 내 레이스 어디 갔냐? 레이스가 오버로 잡았어야 되는데 시간을 더 못 끌었네. 자, 이게 이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전략인데 어사네방 일단은 피해를 많이 받았고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살짝 보다가 이 드랍실 두 개로 사네방의 본진을 습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이렇게 공격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탱크를 또 뽑아냈기 때문에 뭔가 공격 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거 사람이 안 들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전대 채우세요. 배짱입니다. 여러분, 배짱 플레이예요. 만약 가다 걸리면 큰일 나겠지만 안 걸리면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는 게요. 완전 배짱 플레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승부수죠. 진짜 벙커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던 상황에 나간 거예요. 내가 조금 열받을 수 있겠죠? 어 뭐야, 내가 앞에 병력 이렇게 있는데 너 병력을 뺐어? 자, 말이 하나만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 뭐야? 야, 성공 콜로니 또 지어놨네. 무섭게 싫어. 예측을 했다라는 느낌. 야, 왜 들어가? 돌아왔네요. 뭐야? 어이씨, 저글링 하나 때리고 있어. 커버했네. 어, 승부수 띄웠는데 성공 콜로니 하나랑 드론 비비기로 잘 막아냈어요. 와, 참. 스킬 다 쓸게요. 왜냐면 5초 베스 나오니까 굳이 아낄 필요 없어요.
좀 아깝지 않나? 가장 무서운 거 이제 좀 빈집 쪽인데 저는 정면이 아니라 약간 좀 실어 나르기 형식으로 좀 가고 싶어요. 여기 이게 빈집이 무서운 거 아닐까? 아 뭐야? 와 개쩌네. 목표 위치는 강이다. 강이다. 목표 위치는 지시 바랍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준비됐습니다. 엔지가 무슨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내려주십시오.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목표 위치 수송 중입니다. 아, 진짜 잘하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터를 유연하게 넘어갈로 뷰탑 찍었다. 아 렉 왜 이렇게 걸리냐. 그걸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한 게 아니잖아. 본인 걸리는 거 어쩌라고. 본인이 렉의 원인이니까 본인도 걸리겠지.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씨. 적반하장 보소. 일단 베스를 너무 잘 잡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고요. 베스를 이득을 전혀 못 봤어요. 파이프 가디언. 가디언 쓰려고 하나 보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수신 중입니다. 한번 전투 중이에요.
진짜 좋겠네. 잘한다. 주시면 어떻게 했을 텐데. 이렇게 잘하지? 내가 미쳤네 아주. 아 렉 너무 걸려. 그리고 똥컴이야. 아 진짜 괜찮았는데 상황. 아 가디언이 터졌다 그. 아 근데 렉은 진짜 비매너예요 이거는. 아, 왜냐면은 본인만 렉 걸리면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아니 같이 게임하는 사람도 렉 걸리면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진짜 게임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도움은 못 될지언정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렉으로 피해주고 있으면 어떡해. 핑계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렉이 걸리면 본인이 렉 걸린다 싶으면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심해요 이 렉은. 진짜 말도 안 되잖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 어디가 아프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뭘 부려하시는가요? 뭘 부려하시는가요? 대기 중 뭘 부려하시는가요? 말씀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1대1 게임인데. 피해를 주면 미안하다 해야지. 아, 이 빨리 또 가디언이야.
바지가 진짜 좋아. 어디가 아프세요? 확금 질러버릴까요? 네, 제 관심을 끄셨군요.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문제 없습니다. 확금 질러버릴까요? 확금 질러버릴까요? 확금 질러버릴까요? 확금 질러버릴까요? 네,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불 태우자. 확 분질러버릴까요? 불 태우자. 제 관심을 끄셨군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 관심을 끄셨군요. 작전지시. 자세히 말하세요. 확 분질러버릴까요? 작전지시. 어디가 불 태우자. 누가 안 빼죠? 제 관심을 끄셨군요.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제 관심을 끄셨군요. 불태우자. 자필 보내십시오. 확 분질러버릴까요? 대기 중. 네. 확 분질러버릴까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확 분질러버릴까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분질러버릴까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확 분질러버릴까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불 태우자. 자세히 말하세요. 확 분질러버릴까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십니까? 불태우자.
보고드립니다. 공격 대응으로. 말씀하시죠, 대장. 보고 질러버릴까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네. 황금 질러버릴까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제 관심을 끄셨군요. 말씀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사령. 네. 말씀하십시오, 사. 좌표를 황금 질러버릴까요? 알겠습니다. 제 관심을 끄셨군요. 황금 질러버릴까요? 아씨. 이 와중에 마인. 아, 뭐 이렇게 언제 했어? 지는데 이거 지는 그림.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비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말씀하시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사령관님, 말씀하시죠. 대장 명령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뭐랄까요? 전투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장님.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목표 위치는 아주 준비됐습니다. 사령관님, 목표 위치는. 호출하신 분. 고스민 가스가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시겠어요? 명령을 내리시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전투 준비 완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사령관님, 전투
공사범은 되게 데미지가 안 바뀌어. 일부러 공원만 눌렀거든요. 울트라 상대하려고. 데미지가 안 바뀌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근데 렉 존나 심하네. 진짜 미치겠다.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안전띠 꽝 매라고 친구들. 아니 근데 내가 뭐라고 할 만한 정도의 렉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심해. 말씀하시죠, 대장님. 미쳤다니까. 아, 렉 씨.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위치는 SCV 준비 완료. 예, 알겠습니까? 뭐랄까요? 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예. 호, 그 정도쯤이야. 가는 거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위기 완료. 문제 없습니다. 네, 갑니다. 작전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가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우와, 갑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뭐랄까요? 예, 대장님. 아시에 말이야. 사령관님, 계획 있으십니까? 준비 끝났습니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대장님. 구슬범은 완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계획 있으십니까? 대수비가 시간 부족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뭐랄까요? 그에게 계획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대기 중. 공격 대응으로.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완전 끝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라플레이 할 수 있거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디언 존나 좋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갑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마라 본부 전투 준비 완료. 확인했다 본부. 네. 무슨 교신? 목표 설정! 시스템 작동 중. 목표 설정! 시스템 작동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대기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무슨 교신? 가
진짜 렉 때문에 내 머리가 안 돌아가. 미쳐버리겠다. 핑계가 아니고 진짜로 미치겠다 사람. 아, 무슨 부대종을 했는데 안 되죠.
없습니다. 시스템 작동 중. 공격만 내리실 겁니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골리앗 가로. 대장님. 예. 예. 호우,
적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골리앗 가도 수신 중입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잘하는 거지. 경이롭네. 아, 이거 되게 어려운 플레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그냥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열받는 거. 아, 씨발 결국 밀렸네 나. 쩐다 이 사람. 와, 씨발 운영 봐라. 아니 초반에 이런 집중력을 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이걸 버텨낸다고. 아, 이거 밀고 있는 게 힘든데. 문제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렸어? 이렇게 역전당하고도? 놀아줬어?